여러분, 시네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잘한다고 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못하거든요. 되게 용기가 대단하시다. 아, 저희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 오늘은 좀 일찍 퇴근을 하는 날입니다. 퇴근! 아, 일이 너무 싫으신가 봐요. 아, 전혀. 일은 좋은데 네. 좀 더 좋다, 퇴근이. 내일 또 중요한 스케줄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일찍 자겠습니다. 헤로! 해졌어요. 헤로! 제로는 이렇게 매번 마중을 나옵니다. 제리! 제리는 안 나와. 제로야,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왔어. 마따따비! 우리 제리는 약간... 엉덩이 참 좋아해. 지금 제리 지금 급락이세요. 무릉도원이세요? 너무 좋나 봐. 제가 얼마 전에 베로랑 제리 먹이려고 캣그라스를 사가지고 좀 키웠어요, 집에서. 줬는데 애들이 안 먹는 거야. 이번에 풍년이란 말이야. 농사를 잘 지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Nope. 이게 또 마따따비랑 캣닙이 있어요. 베로는 마따따비를 좋아하고 제리는 캣닙을 좋아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따따비 볼. 뭐, 너무 좋아해. 제리. 캣닙이야. 베로가 웬일로 이렇게 관심 안 보이지? 그리고 마따따비 스틱도 있어요. 베로는 뭔가 초콜릿이네. 얘네들 왜 이렇게 오늘 관심이 이렇게 안 보이지? 캣닙 앤 마따따비 이거는 두 개 합쳐져 있는 거야. 얘는 뭐 참지? 쾌락이 두 배. 어머머머 오 얘 좀 어머머머머 지금 얘 좀 주치를 못하고 있어 지금. 어머머머머머 놀랬어. 고양이들이 진짜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서 얘는 이렇게 하면은 막 사냥을 해. 보이죠? 얘는 엄청 사냥 좋아하고 고양이고 얘는 완전히 그냥 돼지신가요? 저희 배로가 진짜 많이 컸어요. 보시면은 분만해요. 나 나름 살 뺀 거잖아요. 이것도 살을 뺀 거지만 고양이들이랑 놀고만 싶다. 무슨 말 일하고 싶으면서. 이제 우리도 밥 먹어보자. 저희가 기나긴 회의 끝에 쌀국수랑 볶음밥 먹기로 했습니다. 아! 짜드셔. 약간 그거 같다. 약간 쌀국수 랩소디. 예.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내일은 시내를 만나러 가요. 조금 더 재밌게 하는 친구들 중에 근데 시내가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의 팬심을 좀 드러냈거든요. 너무 잘 보고 있고 너무 좋아한다 했더니 시내님도 제 거를 너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콜라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내님 처음에 입문한 게 아 늦었어 남자친구가 이제 10분 후에 여기 집 앞으로 온대 이래서 막 하는 거야. 그때 요즘에 막 대왕 퍼프 있잖아요. 그걸로 막 올버 확 때리면서 막 메이크업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메이크업을 하러 갈 건데 제가 요즘 고민 좀 있어요. 쇼츠 메이크업을 찍다 보면은 되게 자주 지우고 두껍게 하고 이게 되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더 보습, 각질, 영양 이런 데를 좀 신경 쓰려고 해요. 제가 새로운 제품 발굴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건 제가 진짜 너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 피부 컨디션 싹 끌어올릴 때 썼던 팩이 있어요. 한남동 살 때 4년 전 그때 게 아직도 쓴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아, 그니까. 그때부터 꾸준히 써왔다. 아, 그랬으면 큰일 났지. 저희 다 먹었어. 아니요? 아, 다 먹었어요. 디저트 먹을게요. 이게 꿀케이크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이렇게 호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게 맛있어요. 쫀쫀해.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죠. 피부 컨디션 올릴 때 잘 쓴다는 팩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바로 아임프롬의 요 허니 마스크 그리고 피그 스크럽 마스크 요 두 개를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데 원래는 제가 이 두 개를 좀 섞었었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굉장히 진짜 꿀보습 뭔가 이렇게 피부로 컨디션을 이렇게 꽉 이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너무 잘 해주니까 제가 이거는 연말에 잘 썼다 템으로도 보여드리고 인스타로도 보여드리고 한남동에 호로롱 때문에 집에 감금됐을 때도 보여드리고 피부 컨디션 올릴 때 효자템. 아 진짜 얘는 정말 레전드야. 제가 내일 또 시내를 만나면은 메이크업을 했다 지웠다 최소 4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번 정도 했다 지웠다를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많이 상해요. 얘 아파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팩
전자팩을 너무 사랑하거든. 근데 이제 또 환절기잖아요. 피부가 올록볼록해졌다가 들어갔다가 올록볼록해졌다가 들어갔다가 민감해지고 막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질이 나도 모르게 확 쌓여요. 근데 그럴 때 그 각질 또 그대로 냅두면 트러블 나고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스크럽들을 쓰는데 요거 풀네임은 I'm from pig 스크럽 마스크 팩이에요. 반지용으로 원래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화사한 핑크 컬러인 튜브형으로 리뉴얼이 됐어요. 이게 원래 튜브형일 때가 위생적이고 간편해. 보통 물 젖을까봐 이렇게 뜰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떨어뜨려봐야 뭐 이렇게 깨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여행 가지고 다닐 때 너무 좋고 이게 스크럽이 아니야 스크럽 팩. 뭐가 다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스크럽은 그냥 딱 얹은 다음에 이렇게 막 문질러서 씻어내는 거잖아. 얘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냅두는 거야. 올려놓을 때 이렇게 수분을 쫙 공급해주고 씻어낼 때 스크럽으로 쫙 내보내는 거야. 이런 두 가지. 그래서 이거 써볼 건데 이렇게 돼 있어. 고운 흑설탕이랑 무화과 과육이 믹싱돼 있는 잼 같은 제형. 향긋하면서도 되게 달달한 향이 나요. 너 해볼래? 보통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도 각질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코 옆부분. 지금 막 스크럽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얹어만 주는 거야. 하다 보면은 반톤이 어두워져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셀카 찍기에는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이 입자가 부드러워가지고 막 펴바를 때 무리가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놓고 한 15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거 스크럽이니까 단순히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무화과 과육 안에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피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피신이라는 성분이 각질, 피지, 노폐물 이런 걸 자극 없이 피신해! 싹 녹여주는 거야. 피신해! 오, 진짜 각질 피신해! 오, 진짜 아재야 뭐야. 여러분 이제 저희가 15분 동안 꿀케이크만 이렇게 야금야금 먹고 있기가 조금 이제 좀 심심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뭘 먹을 거냐, 데킬라를 먹어볼 거예요. 이번에 지호님께서 정말 왕자님답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오! 봐봐. 이거 짠 소리가 이거예요. 오! 오페라 왜 가니? 이게 그냥. 아! 오늘 먹어볼 데킬라! 치얼스! 짠! 이 데킬라와 말랭카와 함께라면. 베랭카. 7일날 미국 간 거 준비 다 했니? 아직 짐을 안 썼어. 갈 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지금? 아,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저번에 구독자 초대 메이크업 이벤트를 열었잖아요. 그때 미국, 프랑스, 일본 맞아, 해외 뭐, 해외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신 거예요. 놀랐어요. 아 해외에서도 되게 관심 되게 많으시구나 싶어서 제가 인스타랑 커뮤니티에다 공지를 했었는데 많이들 지원을 해주셔서 땡큐.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 이미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일 건데 재밌는 일상들도 많이 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재밌겠다. 이제 저희가 15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씻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미온수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롤링 롤링 하면은 이렇게 크림 제형으로 변해요. 민감성도 되게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어요. 맨들맨들했지 않았어? 너무 잘하네. 화가 안 왔다. 그치? 이게 딱 씻고 났을 때 느낌이 스킨케어하고 나서 뭔가 크림을 싹 바른 느낌. 이게 또 좋은 게 스크럽하고 나면 진짜 당겨요. 근데 하고 나서 하나도 안 당겨요. 너무 촉촉해.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맨들맨들해진 보이죠? 쾌남. 민감성분들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100% 비건 스크럽이거든요. 즉각적으로 각질 케어가 너무 쉽게 부드럽게 안 아프게 심지어 또 드라마틱하게 된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라서 오 진짜 꼭 써보세요. 오 염둥이 너도 만져달라고 잘 아유 기지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혜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뭔가 TV로 봤던 사람이 없어요. 아, 저도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네, 맨날 넘기면 나오고. 제 친구가 팬이에요. 신혜님은요? 팬이에요. 그거만 돼요. 신혜님 중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아니 막 자기가 팬이라고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친구 얘기를 막 해? 볼래? 볼래? 아, 볼래 때부터 보셨구나. 너도 스맵. 너도 스맵. 10년 전이니까 어떻게 재밌는 남자가 있네? 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니까 그 남자가 내 앞에 있는 축하드려요. 원래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 화장품 디자이너였었는데 분장하는 게 좋아서. 메이크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송이시던데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 그 인터뷰에서 부정하시던데? 제 인스타 라이브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레오 제이님이 들어왔습니다. 보자마자. 아니 약간 저 마가 살짝 뜨는 거예요. 이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으신가? 글 남길까 하다가 가만히 있었던 팀.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시더라고요? 중국 유학을 6년 동안 갔다 와서. 와.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저희 어머님께서 저 6살에 혼자 보냈어요. 어머, 6살이요? 6살 때. 저 어머님이 약간 좀 추구했던 그런 길이 있으셨나요? 왜 중국으로 이렇게 일찍 보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엄마 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중국어 배워서 좋잖아. 아니, 진짜 왕홍이 되는 거야. 샤옹쌤 같이 올려서. 당연하죠, 당연히 올리죠. 저 인사말 정도 할 줄 알아요. 大家好我是韩国的化妆师刘姐你们好 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잘한다고 한 사람들 웬만하면 다 못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봤을 때 60만대였는데 응. 지금 70만대 그니까 어제 인스타 스토리 올라온 거 봤어요. 저도 만들어주세요. 70만 기대는 없으세요? 기대는 말이야. 유저 메이크업 되게 드라마틱하게 싹 바뀌더라고요. 좀 바비 팬으로 만들어주냐 그런 느낌? 제 퍼프한테 좀 맞아보고 잘 살았어요. 두께가 빠져요. 두께 다 빼고 왔는데. 블랑스 메이크업 관내 콘텐츠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설마?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되게 용기가 대단하시다. 가서 세팅하는 동안에 안무 연습을 살짝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못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플래핑. 턱을 살짝 들어. 하나, 둘. 아, 소름 돋았어요. 왜요? 기대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산다, 우리. 야, 이게 뭐해? 되게 귀엽게 먹었어. 여기서 오늘 촬영하는 건요. 저희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신혜님 하면은 이런 것도. 아, 이거 앞튼데? 뭐야? 이거 앞튼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미 손 한번 해주기 할까? 하나, 둘, 아 근데 이런 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구한 거.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완전 아 이거 너무 한퍼프 아니야 혹시? 한 달 전에 샀어요 이거. 어디서 나요? 타오바오. 에? 타오바오. 아 타오 아니 억약까지 뭐 억약까지 이렇게 턱 부러지게 타오바오. 타오바오 샀습니다. 이거는 랄랄 랄랄 이건 랄랄입니다. 랄라 드셨어요? 랄라 훔쳐 땡큐. 땡큐. 제대로 할게. 하나,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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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끝. 왜? 대표님은 왜 안 묻어? 따로 가서 바로 할게. 네. 네. 부끄럽지? 세게 쳐줘요. 부끄럽지? 걱정하지 마세요. 무섭다. Kick in the door, wait in the popcorn. 괜찮아? 들어갔어. 눈 안 들어갔어? 저희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립을 조금 흠뻑 좀 올려놓고 하거든요. 저는 용기가 너무 예쁜데? 프리메라에서 나오는 립 세럼이에요. 립
립밤, 립마스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립세럼 제가 옛날에 겟레디윗미 영상에서 그거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이거 평소에 되게 꾸준히 쓰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영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요즘에 기능성 제품들에 관심 되게 많아졌는데 입술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입술도 피부잖아. 입술도 시간이 지나면 얇아지고 또 인중 길어지고 주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고기능성 세럼이에요. 여러분 얘는 기존의 립 제품에 들어가는 오일, 왁스, 시어버터 같은 그런 일반적인 성분이 아니라 고효능 스킨케어 성분인 레티놀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입술이 피부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살. 그러니까 그냥 살. 그냥 살.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끈적이는 거 되게 싫어. 좀 막 무겁게 막 씌워지고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는 일단 제형. 제형이 일단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얼굴에 바르는 세럼처럼 막 물 같은 제형은 아니야. 이게 제가 쫀득쫀득한 제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끈덕끈덕하고 막 립글로스 바른 것처럼 막 꾸덕꾸덕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립밤이 아니라 고밀도 완전 젤 제형.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발랐을 때 각질 사이사이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 저는 이거 보통 덧바르지 않고 이렇게 한두 번만 딱 발라주면 하루 종일 이 보습 지속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정말 열었어요. 빨리 빨리 발라보실래? 여기 한번 발라주세요. 아 이제 약간 홈쇼핑에서 약간 이뻐. 너 이쁘네. 오. 제형이 진짜 가벼운데 입술 컨디션을 진짜 빠르게 탁 끌어올려줘. 입술이 막 핑크핑크 막 쫀득쫀득해져. 그리고 특히 이게 각질 탈락 효과 진짜 좋아요. 보통 레티놀이면 자극적이라고 하는데 안 자극적이에요? 아 보통 레티놀이라면 또 자극적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얘는 또 프리메라가 미리 입술 민감성 테스트를 마무리해봤어. 그래서 밤낮 상관없이 발라도 된다. 안심하고 바르세요. 기깔라. 근데 걔는 뭐예요? 아 얘는 로지 컬러. 컬러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입술 컬러 넣어주고 싶잖아. 근데 잘못 바르면 입술 너무 빨개지는 애들 또 있어요. 티나고. 그니까 근데 얘는 제가 너무 잘 써요. 왜냐면은 입술이 진짜 자연스러워. 컬러가 되게 혈색 컬러. 되게 얼굴 토르파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딱 입술. 그죠? 너무 예쁘죠? 와. 근데 남자들이 약간 이런 컬러 립밤이나 이런 거 쓰면 되게 어려워하잖아. 이거 쓰면 돼. 이게 근데 진짜 입술이 또 되게 탱글탱글하게 또 뿌옹핑이 살짝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바르자마자 그냥 시원함이 그냥 바로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픈 뿌옹핑 아니에요. 되게 그냥 살짝 시원한 그냥 그런 느낌. 예쁘죠. 색깔 진짜 예쁘죠. 저 내 입술.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뻐. 여기 한번 보여줘요. 여기 한번 어머 몇개요? 아니, 입술 너무 괜찮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야, 남들 다 쓸 그니까. 아무래도 이거 각질을 정리해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거다 보니까 이걸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입술에 진짜 리얼 수분 볼륨이 생긴대요. 진짜 자연스럽게 볼륨을 착 채워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오버립 좋아하시는 분, 또 입술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미코 사봐요.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차례가 나왔대, 신혜씨. 시간이 없네, 진짜. 시간이 없네. 여기 와서도 시간을 없었어. 지금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어. 아, 쌩얼인데 20분 뒤에 남자친구. 나, 진짜. 그러면 처음에 뭔가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아. 모르는 사이였어? 아, 뭐요? 무서워. 처음에 모르는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럼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같이 게임을 했어요. 저만 죽이는 거예요, 게임에서. 어머. 짜증나서. 뭐야? 그래서 형피 뜰려고 만났는데? 지금 형피 뜰려고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아니, 신혜도 신혜인데 형피 뜨러 나오는데 남자친구가 네, 만나더라.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뭔가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세 달 동안 쫓아갔어요. 대박. 직업군인이어가지고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 달 동안 잠을 거의 못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멋있다. 지금 취했는데 저는 이력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스타일. 와 너무 멋있다. 내 완전 복가는 요즘엔 남자친구가 더 좋았어. 응. 어, 그럴 줄 알았어. 나 안 자면 내가 내일 촬영해야지 자야지 억지로 재웠어. 불안해? 아 이거 멋있어. 저 언제 연애하실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커플 유튜브 따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좀 빨리 계실 것 같아. 아니야 소소하게 만나.
와우. 너무 예쁘다. 똑같아. 너무 예뻐 진짜. 은혜를 느껴. 한번 이제 최종 우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 아! 집 가자! 우리 신의 쇼츠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아 진짜로? 어머 여기도 오리가 또 있네? 오리를 좋아하세요? 얘네가 잘 뽑혀요. 너무 코질코질한 저희 오리 왜 던지는 여긴 사무실이에요? 네. 와.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그렇죠. 우리도 아, 뽑았어요. 이건 뭐예요? 귀멸의 칼날. 아 이게 귀멸의 칼날이요? 모르세요? 아 제가 안 봐가지고. 원피스는 아시죠? 네. 원피스. 니카. 아 역시 뷰티 하시는 분들의 얼굴 필수 글러죠. 와우. 와 저 속눈썹 좀 주세요.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예뻐요. 좀 주세요. 이거 우와. 아싸 이거 챙겨. 안녕하세요.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빴어. 누구 나 맞아? 신이야 너무 고생했어.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잘 먹어서 다행이야. 아 나도 여기 이렇게 막 예쁘게 쌍꺼풀도 만들어줘도 진짜 최고잖아. 너무 잘하잖아. 우리 다음에 성수도 오면 밥 먹고 먹자. 맛있어 먹어봐. 엄청 당연하지. 연락해. 다음에 또 보자. 네, 다음에 또 만나. 뭐 안녕.